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연히 산책 중에 발견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 아이고, 도망갔네. 아가 이거 먹어? 다행히 바위 사이에 갇혀서 멀리 가지는 못했네요. 안녕, 애기 안녕. 아이고, 안녕. 먹을 힘도 없나 봐요. 산 속에서 구조된 새끼 강아지. 건강은 괜찮을까요? 애기가 지금 빈혈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혓바닥이 좀 하얗고. 빈혈과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서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연히 산속에서 녀석을 구조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보호자들. 강아지에게 오기라는 새 이름도 붙여줬다고 하네요. 우리 오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목욕부터 진행하려는데 오기가 엄청 긴장했네요. 와, 뭐 시커먼 게 막 떨어져 나온다. 와, 이게 오기 몸에서 나온 거라니. 감기 걸리지 않게 뽀송뽀송 털도 말려주고요. 지금부터 피부병 치료를 위해 털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처 안 나? 싫어하는 티를 낼 법도 한데 너무 얌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요. 아휴, 피부병이 진짜 심하긴 하네. 짝퉁이가 떨어진다. 저것 때문에 엄청 간지러울 거야, 그치? 털을 깎고 나니 피부병의 정도를 바로 체감하게 된 보호자들. 아픈 오기가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요. 무서워? 난 나을 거라는 게 확신이 사실 안 들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지금. 괜찮아, 약 바르는 거야. 그래도 낯선 환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오기. 피부병도 빨리 낫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다 됐다, 다 됐다. 구조된 지 일주일 차.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이렇게 종종 바닷가로 나가 일광욕도 받는다는데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직 뭐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좋아한다. 꼬리 흔드는 거 봐. 얼마나 놀고 싶을까. 그리고 우리 오기가 드디어 배변 훈련에 성공했답니다. 같이 사는 또 다른 반려견 금이 누나도 놀라서 달려와 줬네요. 누나, 봤어? 나 이제 혼자서도 쉬어 잘한다. 아우, 기특해. 새로운 가족들에게 마음도 열고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죠. 구조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기의 첫 봄나들이 산책 모습인데요. 이제는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진짜 많이 건강해졌다, 오기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한 오기. 아니, 이게 누구야? 네, 아까 그 오기가 이렇게 컸답니다.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건강해진 모습이죠?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낸 오기. 이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오기야. 새로운 가족이 된 새끼 고양이 라떼. 그런 라떼가 돌체는 낯설기만 한데요. 헤헤헤헤, 저리 가. 야, 오지 말라 했다. 가라고. 그러다 갑자기 문득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이 새끼 고양이로부터 보호 본능을 느낀 돌체.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니 친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구기 다친 문 앞을 서성이는 돌체. 그런 돌체를 애타게 찾는 듯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라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라떼가 피부병에 걸려서 돌체와 격리를 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결국 돌체도 라떼에게 피부병을 옮아서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피부병 때문에 한동안 떨어져 지낸 돌체와 라떼. 친해질 뻔했는데 다시 어색해진 건 아니겠죠?
우리 노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미안, 방해해서 미안해. 이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 사이, 돌체와 라떼였습니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집 앞마당을 누비는 강아지들의 수가 자그마치 40여 마리. 이 친구들은 모두 구조되거나 유기된 강아지들인데요. 보호자가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 몸이 성치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10살이 넘은 할리는 디스크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가 맞춤형 휠체어도 직접 제작해줬다고 하네요. 매일 보호자와 함께 앞마당을 도는 할리. 다른 강아지들도 응원하듯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이 훈훈하네요. 강아지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 선물. 신상 카트를 새로 하나 뽑으셨다는데요. 친구들 반응 아주 뜨겁죠. 거의 뭐 놀이기구 탄 것처럼 신난 표정이네요. 다 내리세요. 다 오셨는데. 안 내릴 거예요. 아니 좋아. 조커 내리셔야죠 선생님들. 자리 잡았어. 아이고 엎드리셨어. 사실 이 카트는 올해로 15살이 된 노견 러뷰이를 위한 것이랍니다. 러뷰이와 집사가 함께 동행하는 신나는 동네 한 바퀴. 집사야 달려 달려. 이번에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원래 돌계단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 혹시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내려가 하니. 하니 불러봐. 하니 일로 와. 하니 가. 이번 선물의 주인공은 하니인데요. 10여 년 전 두 뒷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로 구조된 하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진 하니를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하니를 위한 맞춤 제작 오르막길. 하니는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죠? 하니의 보폭 간격을 계산해서 지지대를 제작하는 섬세함까지. 하니를 위한 센스 넘치는 오르막길. 드디어 완성입니다. 동댕이 톡 톡. 동댕이 톡 톡. 아이고 아이고. 가자. 정성 들여 만든 만큼 하니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남은 한 칸 과연? 아, 무사히 도착! 우리 하니도 아주 만족한 표정이죠? 아유, 좋다. 설령 일어설 수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적.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